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영상에서 템포럴렛을 이용해서 얼굴 디테일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템포럴렛은 두 이미지 간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컨트롤렛 모델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영상의 지속성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얼굴 디테일 작업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단순 배치 작업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중단했다가 작업을 이어서 할수 있는 점도 장점이에요. 사용하시기 편하게 익스텐션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용 방법은 이미지 투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니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탭에 템포럴렛 유틸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서 영상을 올리면 되고, 오른쪽에서 값들을 설정하면 돼요. 이미지 투 이미지에 있는 설정값과 대부분 동일해요. 영상은 영상 파일을 올리거나 프레임 이미지들이 있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테스트 영상 파일을 올려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비글과 애니메이트 디프로 생성한 영상이에요. 템포럴렛 버전을 설정할 수 있어요. 템포럴렛 모델을 선택해 주세요. 모델은 익스텐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템포럴렛 적용 강도예요. 0.4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높을수록 강하게 적용돼요. 샘플러는 오일러 A를 선택해 볼게요. 여기부터는 이미지 투 이미지 작업할 때 설정을 입력하시면 돼요. 프롬프트는 화질 관련한 프롬프트만 입력할게요. 스텝도 15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디노이즈를 0.3 정도로 설정할게요. 이미지 저장 경로를 입력해주세요. 영상 파일 경로는 비워두시면 위에서 입력한 저장 경로 밑에 자동으로 생성돼요. 준비한 영상에 FPS를 입력해주세요. FPS는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체크포인트는 실사 모델을 선택할게요. 이제 실행해볼게요. 실행이 되면 아래에 진행 상황이 표시돼요. 콘솔 창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장 경로에 들어가면 진행되고 있는 이미지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설정 값들도 확인할 수 있게 텍스트로 저장하고 있어요. 페이스 이미지 폴더에서 실제 변환된 얼굴 이미지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얼굴만 따로 템포럴렛을 적용한 이미지 투 이미지로 변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직접 중단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설정 값을 설정하면 이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이제 완료된 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잘 변환되었네요. 다른 영상도 변환해 볼게요. 이번에는 영상 파일 경로를 입력해 볼게요.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제작한 샘플 영상이에요. 영상 파일 경로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영상에 맞게 애니메이션 모델을 선택해 볼게요. 저장 경로만 변경하고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두고 실행할게요. 잘 변환되고 있어요.
얼굴 이미지들을 확인해보면 항상 512픽셀 고정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영상을 리사이즈해서 확대해도 변환 속도는 차이가 없어요. FHD 해상도로 확대해볼게요. 얼굴 해상도가 좀더 선명해졌어요. 확대해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얼굴 디테일이 잘 적용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프롬프트로 안경을 입력하면 도움이 돼요. 이번에는 프레임 이미지들로 변환해 볼게요. 이미지들이 있는 폴더 경로를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요. 작게 표현될 때 얼굴이 많이 뭉개져 있는 영상이에요. 다른 애니메이션 체크포인트로 변경해 볼게요. 적당한 저장 경로를 입력할게요. 영상에 맞게 FPS도 수정해 줄게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도 각각 변한대요. 뭉개졌던 작은 얼굴도 잘 변환되었네요. 이번에는 뭉개지진 않았지만 디테일이 떨어진 얼굴을 변환해 볼게요. LCM을 적용해서 생성한 영상이에요. 다른 곳은 크게 나쁘진 않지만 얼굴은 디테일이 조금만 떨어져도 확 티가 나죠. 잘 변환되고 있네요. 완료되었으면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잘 변환되었네요. 이렇게 뭉개진 얼굴이 아니라 디테일이 떨어진 경우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소 깨져 보이는 이미지를 변환해 볼게요. 선 표현을 강하게 줘서 전체적으로 좀 깨져 보이는 영상이에요. 2.5D 체크포인트를 이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샘플러를 변경해 볼게요. DPMPP2M과 카라스를 선택할게요. 디노이징도 좀더 강하게 줘 볼게요.
이렇게 깨진 이미지도 디테일 작업을 하면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정말 작은 얼굴도 변환해 볼게요. 잘 변환되었네요. 이번에는 코랩에서 이용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저장 경로를 구글 드라이브 경로 밑으로 설정해주면 돼요. 큐를 지원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노큐 버튼이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콘솔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생성되고 있는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템포럴렛을 이용해서 얼굴 디테일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기존의 이미지 투 이미지와 컨트롤렛을 이용한 간단한 방식이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